일본과 중국이 독도를 노린다면 무조건 격추시켜버리고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 사전 협조 공문 없는 중국 일본 자위대 해군이나 공군 출현 시 한 번의 경고 방송 후 바로 격추시키는 강경책이 필요할 듯 하네요. 독도에 레이저포를 설치해 한국 영해나 영공을 침범하는 군사 도발에 강력 대응하라.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현재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중국도 갑자기 독도에 관심을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해경 소속 순시선의 독도 인근 해역 출현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일본은 얼마 전 미국에서 들여온 해상감시 드론 시 가디언을 도입하면서 실시한 시험평가 중 시 가디언이 독도를 촬영해 간 것으로 확인돼 일본의 독도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도 몇 년 전부터 해양조사선을 독도로 보내 주변 해역을 측량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은 중국까지 독도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자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F-3에 이어 무인기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무력으로 독도 침공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은 최근 정상끼리 통화를 이어갔고 한국 배제를 통해 철저히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과 중국을 크게 당황하게 만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공개한 독도 상공 영상과 한국이 개발 중인 무기에 일본과 중국이 완전히 패닉 상황인데요. 일본은 한국보다 항공 기술 면에서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으며 또한 최근 일본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가 비행 중 말도 안 되는 결함이 발생해 긴급 착륙하는 일이 벌어져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독도가 한국과 일본의 분쟁 지역이라고 판단해 자신들도 근거 없는 영유권을 주장하려 측량을 이어갔지만 한국이 공개한 무기에 도저히 숟가락 얹힐 상황이 아닌데요. 현재 독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동향은 무엇이며 일본의 항공 기술력의 현 주소와 중국과 일본을 당황하게 만든 한국의 무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어 불쾌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일본과 중국이 자국의 순시선과 해양 측량선을 보내 독도에 야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해경이 대한민국 영해인 독도 인근에 매년 80회 이상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회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독도 이어도 주변 해역 타국 해경 사력 출연 현황에 따르면 일본 해경은 독도 인근에 2017년 80회, 2018년 84회, 2019년 100회, 2020년 83회 출연했으며 올해도 8월 말까지 57회나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해경 순시선뿐만 아니라 드론을 통해 독도의 사진을 계속 찍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해경이 독도 사진을 촬영한 드론은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하는 가디언으로 우리에겐 킬러 드론으로 잘 알려진 MQ-9 리퍼를 해상 감시용으로 개량한 무인 정찰기입니다. 시 가디언은 리퍼와 같이 부장을 장착하진 않지만 그 덕분에 항속거리와 채공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이 특징인데요. 시 가디언의 최대 항속거리는 1만 킬로미터, 최대 비행 지속시간은 40시간 이상, 레이더 탐지거리는 370킬로미터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만약 시 가디언이 한번 뜨게 되면 동해 전역을 감시하고도 남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의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해양조사를 지속하고 있는데 중국 해량조사선 출연 횟수는 2017년 12회였으며 지난해 31회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도 29회나 출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독도를 측량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중국의 그 이유가 기가 찰 정도입니다. 중국은 지난 1월 무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한 해경법을 제정해 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 해경법의 경비 대상에서 규정한 중국의 관할 수역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타국가의 분쟁 수역을 자국의 관할 수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중국은 센카쿠 열도로 일본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으면서도 영유권 주장에서 한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해줄 법도 한데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분쟁지역으로 남으면 독도 인근 해역을 자국 해경이 감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인지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의도적으로 한국 청와대와의 통화를 건너뛰고 민주주의 진영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먼저 통화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기시다 총리와 시 주석은 통화를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과 민간 교류를 강화하자고 약속했지만 두 정상은 안보, 인권 등 이슈를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는데 기시다 총리는 시 주석에게 센카쿠열도 등 분쟁 수역에서 중국 선박의 접근을 문제 삼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국가가 한국의 영토를 가지고 서로 내 땅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요. 이에 동해상 자위대도 중국과의 분쟁을 대비해 시 가디언과 무장형 드론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시 가디언은 4대 의무인가와 지상통제 장비 등으로 구성된 엔가디언 한 세트를 도입하는 데엔 1200여억 원가량이 들어갔는데 비용의 부담을 느낀 해상 자위대는 해상보안청과 예산을 합쳐 5년 이내에 무인기 5세트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외에서 도입하는 무인기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자 일본은 자체 개발에 나섰는데요. 얼마 전 일본 상케이 신문은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F-3에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탑재하기 위한 무인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상케이 신문은 일본이 2021년에 실험용 무인기 제작에 착수하고 2024년경에 비행 실증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F-3 전투기 한 대와 무인기 AI대로 한 개 편대를 구성하며 무인기가 적정보를 탐지하는 일 센서로서 전방을 비행하는 역할 이외에도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홍대공 미사일로 적 전투기를 공격하는 능력도 갖추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 모든 것이 개발 완료되는 시기를 2037년으로 보고 있으며 전 세계가 무인기로 전투하는 시대에 일본이 앞장설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이 구상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개발 완료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 일본 매체를 통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일본 군사 전문 매체인 한국만능로는 한국방위사업청 KF-21과 편대 비행하는 스텔스 무인기를 담은 동영상 발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매체는 KF-21의 첫 비행이 2022년에 예정되어 있는 와중 한국방위사업청이 공개한 KF-21의 동영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KF-21 보라매가 독도 상공을 날고 있으며 뒤에 스텔스 무인기들이 따라오는 장면이 잡혔는데 매체는 현재 KF-21과 스텔스 무인기가 CG로 표현됐지만 특히 매체가 집중 조명한 것은 뒤따라오는 스텔스 무인기인데요. 매체는 한국방위사업청이 어디까지나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전력화되면 무인기와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래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미 전익기의 비행 제어 기술과 스텔스 무인기인 가오리 X의 개발이 끝난 상태라며 말했습니다. 또한 매체는 한국이 올해 9월에 스텔스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고 대한항공이 2030년대에 실용화를 예정하고 있는 스텔스 무인기의 예비 연구를 수주하는 등 미래의 모습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F-3 유무인 복합 편대의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가 2037년이라고 예상했을 때 한국은 7년이나 빠른 2030년에 개발을 완료해 먼저 실전 배치할 예정인데요. 현재 한국은 스텔스 무인기에 들어갈 내부 무장창을 개발 중이며 GG-39 SDB급 무장을 5부로 사출할 수 있는 공합식 서스펜션 시스템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무인기에 탑재되는 내부 무장창이 개발이 완료되면 무인기로 성능 테스트가 진행되고 이후 그 성능이 입증되면 KF-21 블록 3단계에서 한국형 내부 무장창이 탑재되어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낮은 항공 기술을 보여주는 사고가 일어나 일본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자체 개발한 F-2 전투기가 비행 중 조종석 덮개가 아무 이유 없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최근 후쿠오카현 아사쿠사기 상공을 비행하던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의 조종석 덮개가 갑자기 분리됐다고 보도했는데 사고기는 조종석이 노출된 상태로 이륙 19분 만에 소속 기지로 돌아와 긴급 착륙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덮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조종석에 비치된 비상용 사다리도 사라져 비상 착륙한 일본 조종사가 한동안 조종석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일본 당국은 다른 전투기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F-2 전투기를 2035까지 퇴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F-3 전투기 개발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F-3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지만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들기에 너무나 역량이 부족했는데요. 또한 F-3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온갖 이익 집단들이 얽혀있어 서로의 이익 때문에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로키드 마틴 보잉 등 외국 방산업체들과 접촉 중이며 완전 국산화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은 기본이고 생산 단가가 솟구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한국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 일본보다 앞선 항공기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이 다시 한번 일본을 앞선 것에 박수를 보내며
강한 힘으로 독도를 지켜낸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